안녕하세요. 프로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타원바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에 관한 이야기. 원래는 타원바퀴 한 점, 정점을 지난 직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보통의 방법인데, 그런데 문제 상황을 봐가지고서 접점이 관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프리쌤이 정의한 1번 유형, 즉 접점을 지을 때 공식들을 활용하고, 기울기가 관건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2번 기울기 공식을 활용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지. 지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처음 2,0에서 타원의 근 접선의 접점을 PQ라 했어요. 그렇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 샤샤샤. 여기 봤더니 예, 2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 이퀄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되어있어. 그쵸? 자, y 할 때 그니까 뿔마 루트 2, 뿔마 2니까 위아래 약간 더 찌그러진 타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여기가 2구요 마이너스 2 금방 그릴 수 있죠? 네, 좋아요. 쉽죠? 네, 쉬워요.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2,0은요 바깥쪽이잖아. 2,0 여기에서 그건 접선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한 개 쉐렛 이렇게, 또 드르르 이쪽도 하나 더 있겠죠? 쉐렛 이렇게. 그쵸? 두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의 접점을 지금 뭡니까? 예, PQ라고 했어. PQ. PQ. 그 다음에 초점 F요. 이럴 때 삼각형 PFQ의 둘레 길이, 여기 있던 요 삼각형에, 하얀 삼각형에 이 둘레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뭐가 관심이어야 돼? 여기 있던 접점의 좌표, 초점의 좌표, 이런 좌표 알면은 둘레 길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쌤 말 이해갔지? 따라서요, 얘는 지금 접점이 관심이에요. 그렇죠? 접점이 관심. 그래서 접점을 선생님이 AB 없죠? 좋아. 이번에 A,B라고 하자. 보통 선생님이 P,Q 했는데 지금 AB 딴 거 문자 없으니까 A,B라고 합시다. 그래서요, 접점이 어딘가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궁금해야 돼. 그래서 AB를 구하러 간다. 자, 솔브하기를. 접점이 관심이니까. 이제 접점을 잡았으니까요, 우리 공식, 몇 번 공식이요? 예. 네. 접점이 주어질 때 1번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대입해주면 되겠죠? 2분의 x1, x를 더하기 4분의 y제곱 대신에 y1, y를 equal 1.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이런 접선들입니다. 접선들이에요. 그쵸? 즉, 접점이 A,B인 접선이야. 접선인데 이 접선이 어딜 지나요? 거꾸로 이 점을 써먹는 거죠. 그쵸? 어디야? 2,0 지난다고. 여기다가 2, 0 넣으면 성립해야 돼. 2, 0 넣어주면 약분되고요. A는요, 1. 어우, A값 금방 나왔네. 사실은 지금 2,0이니까 사라져서 그렇지. 아니면 B가 남게 된단다. 그래서 AB에 관한 관계식 1번, 이렇게. 식 하나가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 건데,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사실은. 여기 있던 접점은 해당하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넣으면 성립한다. 이걸 꼭 써먹어야 돼. 물론 이걸 안 써먹을 때도 있지만은요, 조건식 하나 그냥 보장되어 있는 거야. AB 넣어주면 나은 것 같아요. 2분의 얼마입니까? 2분의 A제곱. 더하기 얼마? 4분의 B제곱. 이퀄 얼마? 1. 이렇게 1달락. 드르르. 얘가 2식이에요. 그쵸? 미지수 AB 두 개, 식 두 개. A값, B값 다 구할 수 있다. A가 1이니까 됐고요. B값은요, 이거 넘기면 2분의 1. 2. B는요, 뿔마 루트 2 나오네. 따라서 좌표 나왔네. 자, A는요, 항상 1이고, 얘가 1, 플러스 루트 2. B는 루트 2이거나, 또는요, 1, 마이너스 루트 2이거나, 이렇게 구했어요. 그쵸? 구해놓고, 초점은요, 초점은 타원이죠. C제곱은 항상 더 큰 거에 작은 것,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아, 뿔마 루트 2 나와요. 따라 얘는요, 0, 플러스니까 루트 2 이렇게 잡힐 수 있겠어. 그쵸? 이해갔죠? 자, 이제 우리 정답. 요 거리는 말이다. 항상 얘가 1이니까 1이죠? 1. 요 거리는 말이다.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2 루트 2요. 1. 나머지 거리. 요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한 루트 2. 이거 빼기 완전 제곱 1.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 그러니까 2 루트 완전 제곱 얼마니까 8 나오나요? 따라 9 나오네요. 루트 9는 3. 정답은 3 더하기 1 더하기 2 루트 2. 따라서요, 4 더하기 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2 루트 2인데 형태가 A 더하기 B 루트 2니까요. 아우, AB가 있었네. 아, 미안. 아니, 여기를 이걸요, AB가 아니라 PQ를 했어야겠다. 그쵸? 문제에서 AB가 있었네요. 그쵸? 쏘리. 미안. PQ를 해주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금방 슥슥 수정. 어차피 똑같아. 그쵸? 따라서 문제는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 A가 얼마입니까? 예, 4루트 2가 4가 되겠고요. B가 4, 지금 4 더하기 2루트 2니까 얘가 4, 얘가 2. 전화 빰빰. 예,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클리어. 다시 돌아와서, 자, 문제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둘레길이를 물었으니까 AB를 또 쓰면 안 돼. 이 AB랑 이거 다른 AB니까. 미안, 이걸 못 봤다, 선생님이. PQ나 MN이나 알파 베타나 따르게 잡아놓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곡선받기 한다면 그건 접선이지만 지금 접점이 관심 있잖아. 접점을 설정한 다음에 이 접점을 설정한 다음에 빠라빠빠빠 바로 접선 구해가지고서요 접선이 여기를 지나요. 곡선받기 한점 거꾸로 대입하면 식 하나 나와. 여기 또 접점을 대입하면 또 식 하나 나와. 미지수는요 여기 두 개지. 두 개 동점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구할 수 있다. 접점 알면 끝나는 문제 정리됐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